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킹오파 98 맥스 용혼 안무의 성능 차이에 관한 영상입니다. 로버트 하리오 두 캐릭터의 맥스 용혼 안무는 성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능이 거의 동일해 보이는 맥스 용혼 안무를 사용해보면 류의 맥스 용혼 안무는 최대한 접근을 해도 어퍼 캔슬 맥스 용혼 안무를 콤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로버트는 맥스 용혼 안무를 콤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어퍼로 인한 히트백을 비교해봤습니다. 맥스 용혼 안무의 발동 및 이동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발동 속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로버트가 약간 더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상황을 판정 박스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사용했던 맥스 용혼 안무가 비기는 이유는 맥스 용혼 안무의 공격 판정의 너비가 동일하며 상대의 피격 판정에 동시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판정 박스에서 두 캐릭터의 위치를 일치시켜보면 공격 판정의 너비가 같더라도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로버트의 사거리가 약간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캐릭터의 맥스 용혼 안무는 발동 속도와 공격 판정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로버트는 판정 박스가 전방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프레임 이득이 생겨 콤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